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포스트 리튬이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세일 제조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 나오는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기술의 전체적인 절차로 보면, 자, 처음 급판 전극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 세일 제조, 조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포메이션 화성이라고 하는 조립이 완성된 이후 배터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컨디셔닝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정 부분에 대해서 회색 부분, 저 주황색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과 선이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회색의 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존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새로운 방식으로 가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그중 주황색의 색이 짙어지면 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절차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옅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자, 기존 배터리 제조 환경이 좀더 특수 환경으로 점점 바뀌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특정 가스 환경이나 드라이 환경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드라이 환경은 지금도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제조 환경입니다. 이 부분 전고체로 가면 반도체나 LCD 제조 환경으로 좀더 바뀔 것으로 이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는 제조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 리튬황, 그리고 전고체 방식에서는 황화물계와 산화물계의 제조 방식의 차이가 있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공기 배터리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와는 또 다른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처음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음극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리튬 메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리튬 메탈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튬 메탈을 배터리에 조립하기 위해서는 게싱, 가스를 배출하는 공정, 그리고 필름을 부착하는 라미네이싱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먼저 리튬 메탈을 만들어야 되겠죠. 광산에서 추출된 리튬을 순수한 리튬 메탈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리튬 ingot을 만들어서 전문 업체에서 ingot의 형태로 받아오겠죠. 그리고 이 ingot을 적절한 크기로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호일의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압출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리튬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온습도가 관리되고 미세먼지가 영향받지 않는 특수 환경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두께가 만들어진 리튬을 정밀한 두께로 다시 롤링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는 순수한 리튬 호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일로 만드는 과정이 실제 비용이 많이 들고, 배터리에서 보면 이 공정과 비슷한 공정이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공정이 리튬 메탈을 만드는 공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튬 메탈 음극을 만드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어 있진 않고 여러 가지 방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린 압출 방식, 그리고 액화된 리튬 메탈을 호일에 코팅하는 방식, 액화 코팅, 그 다음은 피지컬 베이퍼 디포지션, 물리적인 진공 증착, 리튬 메탈을 진공으로 호일에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ABC로 감으로서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리튬 메탈의 성능이나 두께의 품질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를 흘려서 증착하는 방식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리튬 메탈 이후 공정은 기존의 기술 공정인 믹싱, 할물질 코팅이 있고, 전고체로 들어감으로써 전해질이 코팅되고 소결되는 방식이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은 전해질을 액상으로 만들어서 조립 이후에 주액을 하게 되나, 전고체는 처음부터 전해질이 코팅되고 전해질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믹싱이나 할물질 코팅 같은 이런 공정들은 배터리 공장 견학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부분 소결, 신터링 관련돼서는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고체 기술에서 많이 적용될 기술입니다. 고체의 가루를 틀 속에 넣고 프레스로 적당히 눌러 단단하게 만든 다음 그 물질의 녹는 점에 가까운 온도로 가열했을 때 가루가 접합이 이루어지거나 일부가 증착하여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대표적으로 적용된 소재가 텅스텐이고 복합 재료를 만드는 세라믹 기술의 한 가지입니다. 이 세라믹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 MLCC 제조 기술입니다. 핥물질이 급판에 코팅된 이후 최종 급판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은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절단하고 건조하는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캘린더링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나이프로 보통 절단하는데 향후 레이저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드라잉 기존 건조 공정은 전고체 이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생소한 개념인 캘린더링 기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과 같이 롤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가열로를 배열한 압연 기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필름이나 시트를 성형하는 제조 기술이다. 종이 등 표면에 플라스틱을 피복하는 것, 라미네이션과 연계된 캘린더 가공 또는 캘린더링이라고 한다. L형과 Z형이 많이 사용되는데 두께의 정밀도가 필요한 기술이 Z형입니다. 롤링 압연과 추가로 히팅 공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릴 제품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적용되는 제조 기술입니다. 롤링 이후에 생성된 제품은 연속적으로 생산되고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레이저나 엑스레이 같은 센서를 이용하여 생산 도중에 바로 측정하는 이런 기술도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급판이 만들어졌고 지금부터는 셀 제조 조립 단계입니다. 만들어진 급판을 절단하게 되고 이 절단 방식은 나이프냐 레이저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 절단된 급판 위에 산악의 전고체 배터리는 에어로졸이나 열처리 방식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된 달려진 급판을 쌓는 스태킹 공정, 황화물의 경우 프레싱하는 압력을 가해야 되는 추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쌓여진 급판을 외부 전원과 접촉할 수 있게 모아서 용접하는 콘택팅. 그러면 급판이 완전히 조립되게 되고 이 급판을 절연하게 되는 패킹 공정. 공기 배터리 경우 패킹의 절차가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액을 주액하는 공정. 고체 전해질에서는 주액 공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공정이 에어로졸 처리와 열 처리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파우더건을 통해서 활물질을 뿌리는 방식이죠.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에서 분말이 뿜어져 나가는 비슷하게 파우더건을 통해서 정밀하게 일정한 두께로 뿌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아니면 물리적인 진공증착법이 있고 파우더 터널을 통해서 밀어내는 방식, 그리고 롤링을 통해서 일정한 두께로 뽑아내고 코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고체로 가면 전해질 소재의 개발도 중요하고 함물질과 일정한 두께로 믹싱 코팅 칼렌더링을 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컨택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렉트로드 급판 전극을 스태킹하고 난 이후 외부 전원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끝단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아진 끝단부를 한 번에 용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용접이 되어 있죠. 이 용접부를 외부와 다시 용접을 하게 되는 이 공정을 여기에서는 컨택팅이라고 했고 보통 이 연결부를 탭 터미널이라고 하여 보통 탭 터미널 용접 공정이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는 액상의 전해액을 주액을 해야 되고 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로 이전 공정에서부터 코팅을 통해서 조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에서는 주액 공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이 급판과 접촉하여 SEI층을 만드는 공정이 포메이션 화성 공정입니다. 이 포메이션의 역할도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부터 SI층을 형성하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공정 주핵과 화성 공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에서는 포메이션 공정이 상당히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장 크기에서도 상당한 에리어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런 공정이 전고체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제조 기술의 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징 부분, 이 부분은 배터리의 충방전을 한번 해보므로서 최종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제조 공정을 비교하고 새롭게 들어오거나 사라지는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